지난 넉달 동안 무승에 늪에 빠졌던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상위권 진입은 무산됐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의 용병 발로텔리가 넘겨준 공을 박인혁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합니다. 전반 9분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져나온 득점 퍼레이드. 추석 연휴 직후 안산과 맞붙은 전남은 전반에 4골, 후반에는 3골을 몰아치며 이전 20경기 동안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던 한을 넉 달 만에 떨쳐냈습니다. 뛰면서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놓친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선수들이 그거를 조금 이제 떨쳐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기분은 홀가분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진 못했지만 선수들의 자신감과 팀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좀 기대가 많이 돼요. 하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전남은 승점 31점으로 2부 리그 11개 팀 가운데 10위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남은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 해도 올해는 상위권 도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사령탑을 맡은 지 이제 100일을 넘긴 이장관 감독은 시즌 막바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공격 축구와 과감한 플레이로 팬들이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에 대해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고장에 있는 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구나. 재밌다. 박수 쳐줄 수 있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진 전남은 오는 26일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